이재명 대표가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민주당은 합리적 추론이라며 흡사한 극좌파 정치 유튜브의 온갖 음모론에 동조하며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가 바로 선동 정치입니다. 민주당에서 말한 축소, 은폐, 부실 조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도대체 어디가 축소, 은폐, 부실 수사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경찰은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에 대해 무엇 하나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사건 발생 열흘도 안 돼 피의자가 개인적인 신념으로 단독 범행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전형적인 부실 수사입니다. 투명하고 철저한 전면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희한한 음모론이라며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경찰청장이 오늘 출석해 국민적 의혹에 책임있게 답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청장은 자리를 회피했습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김혁수 국무총리실 산하 데터레 센터장의 상임위 증인 출석의권을 증인 채택의권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먼저 오늘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안위 개최를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1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해 경찰청장으로부터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의 사건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1월 8일에도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희 국민의힘 또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테러는 절대 용납할 수 없기에 갑작스러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경찰청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피의 사건 개요를 보고받고 질의를 통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해소해냈습니다. 지금도 경찰은 사건의 중대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기되는 모든 쟁점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대표가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민주당은 합리적 추론이라며 흡사한 극좌파 정치 유튜브의 온갖 음모론에 동조하며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가 바로 선동 정치입니다. 민주당에서 말한 축소, 은폐, 부실 조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알려진 것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일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cm 열상표현 및 상황보고 유출입니다. 소방에서 현장 상황을 공유한 내용을 토대로 상황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총리실 등으로부터 전파한 것을 총리실에서 대터로 종합상황실 발신자만 수정해 재전파한 내용이 유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8일 전체 회의에서 이미 경찰청장이 답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피의자 당적 비공개입니다. 당적은 정당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경찰은 그 테러범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다른 당원이든 상관없이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의자가 작성한 남기는 말 비공개 관련입니다. 피의자가 작성한 남기는 말은 현재 수사적인 사건의 압수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며 이를 공개하면 형법 제126조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그리고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피의자 신상 비공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는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신상공개를 하게 됩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2분의 1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찬성하여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했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상 비공개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장 물청소 등 증거 인멸 시도 주장입니다. 부산경찰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범행 현장 영상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으며 즉시 피의자로부터 범행 도구인 칼을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 거즈 등을 확보하는 등 피해자와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음을 국민께 소상히 알린 바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하여 현장 책임자인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도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피해자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입니다. 수사본부는 범행 당일 바로 부산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1월 3일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집행하였으나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월 4일 오후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즉시 폐기물 업체를 상대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한 후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다음 날인 1월 5일 이를 집행하여 와이셔츠를 확보한 것입니다.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도대체 어디가 축소 은폐 부실 수사라는 것입니까? 피습당한 사람은 누구도 아닌 거대 야당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두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이 사건에 대해 누가 어떻게 사건을 축소 은폐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인 국민께서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오히려 비상식적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민주당 내분을 감추고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본업에 충실한 경찰 공무원과 의사 그리고 공직자 모두를 욕보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자중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는 제1야당 대표 암살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범행 동기, 공범 여부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정보인 피의자의 변명문, 당적, 신상 정보를 모두 비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피의 사실 공표, 정당법, 신상 정보 공개 규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 사실 공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이번 변명문은 피의자가 언론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당법에서 당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피의자의 당적은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의자의 당적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인한 만큼 범행 동기를 살펴보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며 이를 공개하는 것이 피의자의 정당활동을 반드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도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 중 범죄의 중요성과 공공의 이익 요건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지만 특례법은 살인의 미수도 중대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사건의 중대성을 볼 때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정치 테러 범죄의 예방과 추가적인 정보 제공 등 공익상 필요도 인정돼 공개가 가능함에도 경찰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극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의혹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에 대해 무엇 하나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사건 발생 열흘도 안 돼 피의자가 개인적인 신념으로 단독 범행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전형적인 부실 수사입니다. 투명하고 철저한 전면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이 커지자 이를 희한한 음모론이라며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혹이 있는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동료 시민을 위하고 동료 국회의원, 동료 정치인을 위한다면 또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정치 테러에 대한 단호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회 현안 질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경찰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경찰청장이 오늘 출석해 국민적 의혹에 책임 있게 답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청장은 자리를 회피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요청드립니다. 국회법 129조에 따라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김혁수 국무총리실 산하 대터레 센터장의 상임위 증인 출석의 건을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